또다시 20턴 정도 건너 띵 끝에 이 메시지가 전달되었네요. 클리안 신디켓 우주 나치들이 항복을 했습니다. 우리는 끝이 났지만은 이렇게 모든 땅을 너희에게 건네줄 거라 생각한다면은 너는 생각보다 멍청한 거네. 우리의 남아있는 모든 재산을 이리디움 코퍼레이션 기업에 넘기겠어. 그러고 싶으면 그래. 끝에 가선 큰 차이는 없을 테니까. 그러면은 이제 은하계에 남아있던 마지막 악은, 자본주의의 악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승리를 하기 위해서 한 가지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일단 게임이 제대로 우주 나치의 멸망을 인식하기를 기다리죠. 뭐 건너뛰었던 약 20턴 동안 여기에 있는 행성들 다 먹은 거 말고는 딱히 한 건 없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시민들 뽑아져 나오고 있고, 더 이상 이동 속도를 높일 필요가 없으니까요. 지금 함대의 체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은 중요하진 않으니. 아, 그리고 턴을 넘기는 사이에 마지막 단계의 함선 크기가 언락이 되었었습니다. 지금 벌써 한 대가 뽑아져 나왔는데, 초대형 크기의 함선 타이탄, PIC 타이탄이 만들어졌고요. 함선 하나가 이제 317 체력을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초대형 함선들 뽑아져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아, 벌써 예약했던 거 두 개 다 만들어졌네요. 뭐 사실 전쟁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거라서 이런 거 뽑고 있을 필요는 없죠. 이제 병력 수송해 오던 애들 제자리로 돌아가면 되겠고, 그동안 획득한 행성들 지금 팔아버려도 되는데,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이에 행성들을 더 샀죠. 지금 만원씩 벌어들이고 있고요. 예,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우주 나치와 통합이 이루어지기 직전에는 이리디움 코퍼레이션은 밑에 있었으니까, 예, 인류 연맹이 가장 높아가지고 아슬아슬 하다가 3000 종합 점수에 있어서 3000점 이상 차이가 나고 있었어요. 이제 이리디움 코퍼레이션의 새로 얻은 행성들을 제가 사보려고 하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놀고 있는 행성들 그냥 전부 다 돈이나 벌라 하고요. 중심부에 있는 게 아니라면 돈 벌고, 이렇게 해서 멸망한 거 제대로 등록이 될 거고, 두세 턴마다 행성을 살 수 있는 거니까 턴이 이렇게 오래 걸리지만 않는다면은 돈 한 100만? 예, 100만, 200만 정도 번 다음에 은하계 한 5분의 1을 한 번에 그냥 팍 하고 사버리는 거 재미가 있을 텐데, 자본주의는 이미 승리를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으로서 이제 끝을 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가상화폐가 승리를 했다고 말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군요. 실용주의 지금 단계에서 딱히 할 게 없죠. 아무나 고르고 함대 이제는 마지막 기술 최대치 높아지게 했으니, 어? What? 기술 화면이 맛이 갔네요. 오케이. 선택이 안 돼 있어서 그랬구나. 요거였나? 예. 마지막 30 함대 제한 숫자 키워졌고, 그냥 이제 끝을 내기 위해서 동맹 관계를 더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기술이 있나? 이런 건 첩보 관련된 거.
교역 관련된 요거는 영향력. 아마도 영향력 관련된 거에 외교가 더해지는 게 있진 않다. 예, 외교 기술들 이미 최대치까지 찍어놨고요. 지금 현재 관계가 안 좋은 이유가 마지막 동맹해야 되는 단일 세포 녀석들, 저의 함대를 군사력을 너무 얕잡아 보고 있기 때문에 쉽게 침략이 될수 있다 이기라면은 지금 전 군사 점수가 공격력 점수가 더 높아지는 걸로 해결될 수 있죠. 좀더 고급 레이저 빔 언락을 직접 해보라 하고요. 얘네 유일하게 남아있는 녀석인데, 예, 하나의 문명과 동맹이 이루어지면은 평화가 은하계에 찾아오는 걸로 끝이 납니다. 관계도가 1더 높아져야 돼요. 제가 근데 할수 있는 모든 협정 다 던져놨고, 더 이상 자연스럽게 관계 향상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녀석이 갖고 있는 저희를 얕잡아 보고 있는 게 제거돼야 돼요. 시간을 넘기는 과정에서 그냥 다른 문명들의 군사력을 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역시 전쟁에 사용되는 거라서 그런지 몰라도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요구합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로 어떤 절대적 수치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자금의 한 50%를 요구한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행성들을 그렇게 하고 군함들의 경우에는 좀 절대적 수치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뭐 현재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예군그 오케이 군사력을 지금 키워야지 관계 동맹이 맺어질 수 있는 거라면 모든 정거장에서 그냥 빠르게 타이탄급 함선들을 그냥 뽑고 있으라 하죠. 그 다음에 녀석을 더 약화시킨다면 해결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군사력이 약화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행성을 뺏어가는 걸로. 엄연히 유지 비용이 있긴 하니까 행성을 많이 사간다면 경제력이 약화되면서 나 이대로 파산하네. 군함들 몇 개를 해제시켜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 합병이군요. 공격적 합병, 그 인수, 공격적 인수 작업을 시도해 봐야 되겠어요. 지금 동방 여기 있다. 전부 다 타이탄, 누라늄을 엄청 많이 소비하는구나. 프로미디온 조금, 앤티매터, 이것도 프로미디온이네. 써가는 게 맞네요. 남부 잠시만, 이거 최고 등급이 아닌데? 레이저 쪽 기술이 아직 한 단계 더 쉽게 높아질 수 있어서 제대로 된 초대형 함선 설계가 안 나온 것 같네요. 제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17만 모은 거를 이용해서 녀석 행성들 좀 삽시다. 뭐 우주 정거장 전부 다 살려고 할까요? 3만 원밖에 안 하네. 예, 일단 우주 정거장 전부 다 사버리면은 어떤 느낌인지 보죠. 엄연히 공격력과 방어력 점수에 계산되는 거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공격력 방어력 점수가 계산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면은 그게 더 이상한 거니까. 이렇게 여기가 녀석의 본토인데 국경선 모양새가 어떻게 되는지. 우주 정거장들은 소유권이 영향력으로 인해서 넘어갈 수가 없죠. 타이탄급 함선들 추가하고 요 그래프를 통해서 군사력의 성장을 제대로 볼수 있을 텐데, 지난번 전쟁으로 몇대 터지고 나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공격 점수가 낮은 함선들이 모여가지고 저보다 지금 막 20배, 10배 이상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니까 이러니까 게임이 느려지죠. 새로운 기술에 지금 투자를 할수 있게끔 15,000을 달라고 하는데 이걸로 관계 향상 어쩌면 충분해질 수 있겠어요. 예, 15,000 주기로 하죠. 예, 이게 지금 이게 이쪽 이게 전부 다 저희 쪽으로 지금 넘어온 거죠. 야, 이거 재밌네요, 진짜. 사기치고 있는 것 같군요. 치트를 치고, 예, 쓰고 있어요, 제가. 자, 방금 전에 일어난 이벤트 덕분에 관계도, 예, 선물을 보냈다. 플러스 1. 아, 그치. 거래를 연속으로 계속 못하지. 뭐, 금방 사라지진 않을 테니까. 이 시간 동안 그냥 다른 애들 땅들도 계속 먹고 그래야죠. 그러면은, 예, 아이코니온 피난민들이 가장 약하죠. 행성의 숫자도 많이 줄어들었고, 아, damn it. 얼마 전에 거래를 했네. 그러면 또 국경선이 와닿고 있는 게 오닉스 하이브. 반갑습니다. 우주 정거장 일단 얘네 또다 사고, 24,000밖에 안 하네. 그 다음에 국경선 근처에 있는 행성 한 3개? 지난번에 요거 2개 먹었고, 이렇게 요거 2개 먹죠. 스톤이랑 수도를 먹을 수는 없네. 그럼 여기 2개를 남겨놔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3개 먹읍시다. 다크 타워 2, 스튜어 와페트, 그 다음에 라 윌리엄 1. 의미 없는 정거장 전부와 다크 타워 2, 스튜어트 1, 그 다음에 라 울람 1. 10만 많이 달라고 하는데 8만만 줘도 AI 이돈 갖고서 어디에 쓸지 궁금하네요.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많은 돈 거의 충분하다. 8만 2천, 8만 1천, 8만 1,500. 지난번에 거래를 했던 애들 중에 그러니까 피난민들 너희 지금 현재 상황 못 보지? 또 행성을 아까 전에 볼거 그랬나? 예, 돈을 다 썼죠. 오닉스 하이브로부터 행성 산다고 돈 지난번에 많이 줬는데 2천 얼마밖에 없었죠. 이제 진정 비트코인의 우주 은하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관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경제 보조하라고 말만 붙여놓고 이쪽을 알아서 그냥 뭉치라 하고 다크타워 2세 스투와프 1 마지막 라윌람 1. 전쟁이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우주 나치의 땅들 알아보려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다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솔직히 정찰을 더할 필요는 없죠. 여기서 이제 그냥 대기하고 여기서 그냥 또 모이라 하죠.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비트코인이 은하계 제일 부자가 되었고요. 경제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부 다 저희 소나기 안에 들어오는 일만 남았네요. 행성들 사면서 돈도 조금씩은 증가할 거고 새로운 시민 계속 리더를 이용해서 함대 체력 높이는 거좀 낭비다. 영향력 증가를 도와주게 해서 지금 현재 관광 수입이 얼마죠? 천. 거래 수입이 천이라는 거지. 관광 수입을 보려면 127. 제가 지금 뭔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관광 수입은 무조건 보조일 수밖에 없었군요.
무역 수입은 나름 천 차지하고 있어서 관리를 해줄 이유가 있었는데. 더 이상 턴을 중도에 막는 함선들이 없으니 돌아다니는 함선들이 금방금방 넘어가네요. 오케이, 인류 연맹의 행성 하나 정도 먹을까? 허커베리 3. 허커베리 3. 더 손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지도도 신경 쓸 필요 없는 사이보그로 모든 인구를 바꾸니까 행성 산 다음에 어떤 반란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생각해보니까 이 정부 문명들의 종족들의 지도자들 돈을 주고서 팔고 있는 게 단순히 행성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라 자신의 그 종족이 기계화되는 것 또한 승낙을 하고 있는 거죠. 생각보다 훨씬 악독한 애들이군요. 빈 무기의 사거리 늘리라 하고, 아니면은 수치가 더 높은 무기들을 끼는 게 낫긴 한데, 엄청 끔찍한 물리 기반 공격 기술 이걸로 가죠. 이렇게 이미 할거다 했다고 얘기하는데, 행정관들 다 이미 배치가 되어 있는데 행정관들은 어디까지나 비어있는 땅들을 채우기 위한 거고 다 채워지고 나면은 제가 연구 생산을 어디에 사용할지 배치해야 되네요. 자, 아까 전에 언락된 레이저 무기를 이용해서 초대형 레이저 계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본 설계가 없네요. 아니다. 라지에서 휴지로 넘어간 게 제일 큰거 맞구나. 아바타가 제일 큰 애들이 맞았군요. 자, 잠깐 잘못 읽었던 거고. 오케이, 한네턴 정도면은 안 되고. 피난민들 다시 얘기할 수 있네요. 얘네한테도 진짜 돈 엄청 많이 퍼다 부어 주었는데. 오케이, 우주 정거장 전부 다 사가고요. 3만밖에 안 되네. 19개 행성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9개. 인류 저항군이 가져갔던 행성들 다 뺏어보려 할까요? 인류 저항군으로부터 받아 갔던 레퓨지, 아시모브 1과 2, 그 다음에 숫자짜리들 1, 2, 3, 최소한 3개. 이렇게 되면은 중간에 있는 녀석만 남겨놓으면은 알아서 영향력이 반란으로 문화의 전환으로 저에게 넘어올 수 있겠네요. 1010104는 남겨놓죠. 자, 이걸 다살수 있는지가 관건인데 조금 욕심 부리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피난, 그 다음에 아시모브 1, 2, 그 다음에 1010 23. 이렇게 돈을 다 줘도 안 되네. 그럼 1010들 포기하자. 그럼 아시모브도 지금은 포기해야 되겠네요. 어느 정도 자금을 남겨놓으면 좋으니까 한 6만으로 갑시다. 5만, 4만 5천, 8천. 정말 뛰어난 협상가예요, 저희가. 돈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저희의 영향력은 그냥 좀 커지기만 하고. 다른 게임들도 방법은 다르지만 진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다른 4X 게임들도 끝낼 수 있으면 재밌을 텐데 쉽게 허용하진 않죠. 조금 밸런스를 완전 무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긴 하죠. 예. 이렇게 돈좀 버는 행성들 저희가 샀네요. 새로운 시민 이제는 계속해서 한 명씩 보내고 있어야 되겠다. 벌써 할 일을 끝냈나? 거버런? 왜 빠졌지? 여섯 턴으로 안 되고. 알타리안 저항군 또한 제 옆에 떡하니 있긴 해요. 얘네들 돈이 그렇게 많은 느낌은 아니긴 한데 타이탄 6와 타이탄 1 그리고 우주 정거장 전부 다 삽시다. 더 이상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를 따질 필요가 없죠. 우주 기지 정말 없네. 타이탄 1, 타이탄 2, 3. 오케이. 5만 3천, 5만 어때? 깔끔하잖아. 오케이. 스타트랙에 나오는 보르그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했으면은 그러면은 그 뭐였지? 갑자기 생각 안 나냐? 은하 연그 연맹, 갤럭틱 페더레이션 맞죠? 이름이 걔네들이 오히려 아 공격을 해야 되겠다라는 방향으로 가지. 이대로 놔두면은 경제 잠식으로 인해서 전부가 다 보르그화 되니까. 물론 이제 빚지면은 복으로 변한다라는 굉장히 도덕적인 문제가 많은 도덕적인 부분을 건드리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과는 얘기가 좀더 심화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할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래서 예, 제일 무서운 게 빚진다는 거죠. 돈 많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이거죠. 자본주의에서. 그게 이제 매트릭스에 이제는 그냥 순서 시간만 문제지. 이미 목표는 달성했기 때문에 잡 얘기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데 매트릭스 그 문제가 되었던 요인이죠.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보신 분들이라면 기계들이 이제 독립을 한 다음에 자신들이 만든 도시에서 훨씬 싼 값에 물자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상품들, 뛰어나고 싼 물건들을 많이 만들어내면서 인간들의 경제가 무너져 내리면서 먼저 공격을 할 수밖에 없었죠. 자신들이 경제적 복속국이 될게 아닌 그를 막아내기 위해서 되는 것을. 오케이, 지금 자동으로 돈 벌기를 해놔야지. 너희도 왜 계속 오케이 이제 됐나? 외교 보너스가 사라지기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물론 지금 저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턴 보낸 다음에 다른 외계인들을 그냥 돈으로 잠식해가고 있는 게
정확히 대화를 하려면 한 10턴 정도 걸리는 건가? 가장 최근에 가장 오랜 시간 말한 다음에 턴이 넘어간 게 이제 슬라인 종족이기 때문에 그쪽과의 대화가 열려야 되는데 시민 생산하는 거 너무 많이 예약해놨구나. 너무 많이 예약해놨어요. 이렇게. 드디어, 전쟁을 선포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예이, 동맹! 끝났습니다. 잠깐 끝나기 전에, 아, 그 사이에 돈이 생각보다 많이 모이진 못했네요. 적이 없는 은하계. 이제 100년 이내에 전부가 다 비트코인의 노예로 변화할 은하계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비트코인의 전자화폐의 위험성을 잘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요. 아, 농담입니다. 계속해서 플레이를 할수 있는데 점수는 진짜 형편없다. 아니면 보통 이렇게 낮은 게 정상인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일단 이거를 봅시다. 팩션의 힘은 그냥 종합적인 거에 넘어가. 경제. 이야, 이게 비닉빈 부익 뭐? 부익부 비닉빈 잘 보여주고 있고 군사적인 힘. 오케이, 어느 끝에 가선 조금 이제 따라잡고는 있었네요. 하지만 진짜 말도 안 되는 인구 영향력 생산력, 그리고 연구, 지지도, 재정. 좀 높았던 오닉스, 얘네한테 돈을 제가 넘겨주면서, 이게 떨어지게 올라가고, 저 덕분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승천 점수. 거의 800점에 도달하고, 위험할 뻔 했네요. 물론 이것 자체가 한 50턴 정도를 의미하는 거긴 할 테니까 예, 그렇게까지 문제는 아니었을 거고 Galactic Civilization 3 길게 끝 후반에 가서 턴을 넘기는 게좀 번거로워지다 보니까는 좀 길게 느껴진 거지 사실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았는데 마무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비트코인 제국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 만족스러운 끝에 난동 돈 갖고 난동 부리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여러분께서도 언젠가 경험하실 기회가 있으시면은 Galactic Civilization 3 지금까지 보신 걸로 재미있을 것 같다 생각되시는 분들 경험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아니라면은 뭐 이와 같은 게임들 더 좋은 부분들이 있는 게임들도 있고 하니까요. 또 그런 식으로 또 관심을 가져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끝까지 진행된 Galactic Civilization 3 Crusade 시리즈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지금까지 고다이반이었습니다.